자, 집합이죠. 네. 그러니까 원단 직원들이 시급을 높이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? 토익 점수가 높을수록 유기업. 네. 여기서 커리어라는 건뭐 대학생들이 무슨 놈의 직장 경력이 있겠어. 나이가 많으면은 좀 연장자 대우를 좀 받는 거고. 세 번째가 뭡니까? 컨트리뷰션 기간? 아, 이거는 클로이가 지금 4년 차라 그랬잖아. 네. 오래 일하면 또 공부를 좀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, 지금 불황이 돼가지고 지금 이거 적용이 안 돼. 불황일 때는 예외. 자, 그다음.